현상계 살아가는데 완성이라는 거는 그건 공식에 안 맞는 소리예요.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상계는 무상고 무하다.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무상한 세계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룬 성취도 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좀 전에 여러분 진짜 행복하셨더라도 1초 뒤에 여러분은 다시 또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요. 자, 1초 전까지 이 우주를 수놓았던 그 장엄한 모든 것들은요, 1초 뒤에는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1초 뒤에는 또 다른 존재, 지금 다른 거예요. 변했단 말이에요. 달라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요, 1초마다 지금, 사실 이제 1초도 아니지만, 더 미세하겠지만, 1초 단위로 봐도 지금 지나간 게 사라지고 또 새 생각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온 우주가 이래요. 묵은 게 사라지고 또 새 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완성을 논하고 뭐 영원을 논합니까? 현상계가 이런데. 이 공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쏜살같이 사라져 갑니다. 1초 전에 세계 사라지고 없잖아요, 지금. 그쵸? 1초 전에 세계 사라지고 없죠? 지금 또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시간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를 받아들이고 현상계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는 악의 유혹도 감수해야 돼요. 탐진치를요, 인정해야 돼요. 탐진치의 가능성. 예, 현상계 살아가는 존재면 숙명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지병이에요, 지병. 다만, 이걸로요, 이 병을 계속해서 관리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병 확률을 어마어마하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게 도인입니다. 그 이상의 도는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모르는 세계예요. 제가 사는 곳이 현상계고 현상계는 무상의 세계라 지금 얘기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했던 멋진 멘트들 지금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 속에만 있는데 기억도 지금 가물가물하시죠. 이게 지금 현상계의 숙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바라야 되나요? 야 이거 손살같이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보자. 이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뭔가 잘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양심에 흡족하게 잘 살려면요. 흘러가는 걸 감수하고 지금 이 순간 내 양심에 제일 뿌듯한 짓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중에 인과로 남아서 나중에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무상할지언정 무상한 중에도 계속해서 좋은 인과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이 무상한 세계를요. 장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상하지만 내가 뿌린 씨가 결국은 익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내가 뿌린 씨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무상해야 됩니다. 씨가 사라져야 열매가 나오거든요. 재밌죠. 우리가 자리를 비켜줘야지 우리 아들이 살죠. 이 지구에. 묘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라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묵은 생각이 사라져줘야 좋은 생각이 또 들어와요. 이게 지금 재행무상의 진리고 우리가 재행무상의 진리를요. 진심으로 인가했다면 현상계 사는 방식이 바뀌어야죠. 작은 것부터. 그런 것도 인정해야 되고 서글픔도 어쩔 수 없지만 서글픔 속에서도 이 법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또 인정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제일 잘 사는 거냐 그 모델들로 보살을 제시하는 그 무상 속에서도 끝없이 자리이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으면 그 공덕은 어디 안 가고 쌓이고 쌓여서 인류가 볼 때 정말 놀라운 성취를 해내더라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상 좋은 걸 저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